자, 21번. 자, 21번 내용은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한데, 얘는 몸짓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몸짓 언어가 잘못 이해되는가 이유를 봤더니, 사회적인 측면의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서, 기계적인 암기란 이야기는 그거야. 그냥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런 식으로 사전식 접근법을 이용해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암기로 의사 전달을 하려 해서 몸짓 언어가 잘못 이해가 되더래. 즉, 예를 들면 이건 거지. 나는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선 대화를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하는 건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짱을 꼈는데 상대방은 이 팔짱의, 이 몸짓 언어에, 팔짱 끼는 이 몸짓 언어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팔짱을 끼는 사람, 그냥 나랑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 과묵한 사람, 뭐, 이렇게 인식을 한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있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한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한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요 몸짓 언어가 어떤 왜 잘못 전달되고 잘못 이해가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자, authentic. 자, 믿을 만한 실질적인 그리고 effective 효과적인 body language 언어는 is more 이상입니다. 뭐보다 이상이더라? The sum of individual signals. 하니까 어떤 개별적인 그런 신호들의 합계보다 이상이더라. 즉, 개별적인 신호란 이야기는 뭐 소리 신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글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여간 그런 것들보다 몸짓 언어가 가장 effective하고 authentic한 효과적인 실질적인 그러한 언어이더라. 자, 그래서 when people walk from this rote memory, 이런 기계적인 암기로부터 사람들이 work 작업을 할때 일을 할때 또는 뭔가 something doing을 할그 뭔가를 할때자 근데 이 rote memory라는 게 아까 그 기계적인 암기 즉 어떤 그 상호간의 이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할어할때아 그것으로부터 이제 work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랙트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걸할때 말이야. 자, 콤마 보충 설명이지. Dictionary approach 해서 어떤 사전적인 접근법, 이 기계적인 암기가 사전적인 접근법이다라는 이야기고. They 그들은 stop seeing. 자, 보는 걸 멈추더라. 즉, 못 보더라. The bigger picture 더큰 그림을 못 보더라. 어떤 다른 의미로 나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 그림을 보지 못하더라. 자, 콤마가 나오고 보충 설명.즉 all diverse aspects 다양한 측면 of social perception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다양한 측면을 보는 걸못 보더라. 자, instead 대신에 they see 그들은 see 본다. 여기서의 see는 좀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봤더니 a person with crossed arms 하니까 팔짱 낀 사람을 보고 나서 and think, think 생각하더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reserved. 오, 저 사람 과묵하네. 원래 reserve가 그 보유하다 어떤 내가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 보존하다의 느낌이잖니. 그래서 내 생각을 또는 나의 표정, 느낌,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표출해내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과묵하다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reserved, 과묵하고 angry. 저 사람 과묵하고 화났네? 이런 식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고. They 그들은 see, 본다. A smile. 미소를 보고 and think. 생각한다. 뭐라고? 오, 저 사람 happy하네. 이렇게. 난 속으로는 썩 소였는데. 자, they, 그들은 use, 사용하다. 뭐를 사용하냐면, a firm handshake. 아주 단단한, 그러한, 악수, 굳건한 악수를 사용하는데,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who is boss? 내가 윗사람이야. 누가 윗사람이냐? 나다. 이런 식으로, 할때 보여주더래.
자, 그러면서 trying to use body language 이러한 몸짓 언어를 사용하려는 것은 근데 이 몸짓 언어가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즉 몸짓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즉 어떤 그런 사전적인 기계적인 암기식인 거지 이런 거를 읽음으로써 몸짓 언어를 사용하려는 것은 is like 뭐와 같다 좋은 내용이 아니라 나쁜 내용이겠지? trying to speak French. 프랑스어를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By reading, 읽음으로써. 뭐를? French dictionary 읽음으로써. 즉, 어떤 상호 간의 어떤 그런 그 느낌적인 느낌을 서로 교류하지 않은 채 그냥 사전적인 접근법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things 어떤 그 너와 나의 의미상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tend to fall apart 분리되는 경향이 있더라 inauthentic mass 어떤 실질적이지 못한 어떤 정말 믿음이 안가 이러한 그런 덩어리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더라 자 your actions 너의 행동은 seem robotic 로봇처럼 이제 좀 어색해 보인다는 느낌이고, 컴마, 컴마, 요런 게 나오면 이제 보충 설명이지. Your body language signals, 너의 몸짓 그 언어의 그런 신호는 are disconnected, 단절이 됩니다. From one another. 서로서로 단절이 됩니다. You end up confusing. 요거 confused 쓰면 안 돼. 왜냐면, 너가 혼란을 느낀 게 아니라, 너가 로바틱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면 너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결국 너가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요거 confusing 쓰는 거 중요하고 the very people 다른 사람들을 근데 you are trying to attract 너가 관심을 마음을 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Because 왜냐하면 your body language가 just rings false. 여기선 수거, ring false, 잘못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